졸음이 오면 대한독립 만세를 불러라. 네 나라는 기필코 독립이 되어야 한다. 조국이 평화를 찾는 그날까지 목숨을 바쳐 독립운동을 하겠다. 안녕하세요. 최문조 할아버님이시죠? 아, 예. 어제 전화드렸던 정여진이라고 합니다. 앉으세요. 네. 그래, 우리 평북이 이모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네, 전화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제주 출신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있는데요. 강평국 선생님이 최정수 고수선 선생님과 함께 독립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강평국 선생님에 대해서 잘 알려진 바가 없고 자료 또한 거의 없어서요. 너무 일찍 돌아가셨지. 33세의 짧은 생애지만 평생을 여성운동과 독립운동으로 치열하게 살다 가신 선생님의 삶은 반드시 재조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되세요. 워낙에 자료가 없어서요. 이거. 이건 강평국 선생님 사진이네요. 그래요. 평국 이모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불같은 사람이었지. 다소 못한 거랑은 이 거리가 멀었어요. 툴툴하면서도 활달한 성격에 이 강단이 있고 한번 옳다고 생각하는 건 끝까지 실천하고야만지. 그러면서도 굉장히 괴활해.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병국이 이모가 그런 성격을 갖게 된 데에는 아마도 외할머니의 영향이 컸을 거야. 외할머니라면 강평국 선생님 어머님이요? 그래요. 아, 한 번은 외할머니가 이모에게 물을 길어오라고 그랬어. 근데 이모가 물을 길어오다가 물 항아리를 7개나 깨뜨려버렸지 뭐야. 나중에 남은 건 하나가 있었는데 물을 길어와서는 이번에는 안 깨뜨렸다 하며 물방아래 내려놓는데 그만 이번에도 왕창 깨져버린 거야. 네. 이모가 외할머니의 눈치를 요리조리 보고 있자니 외할머니께서는 아이고 잘했죠. 기어기어 그 안 다쳤으면 되었죠. 이러시더라고. 아마 이모가 하고 싶었던 사회운동에 깊이 빠져들 수 있었고 자유롭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외할머니의 이해심과 너그러운 인품 때문이었을 거야. 네. 그 강평국 선생님이 신성여학교를 졸업하셨죠? 당시에는 여성이 학교를 졸업하는 게 흔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지요. 당시 신성여학교 1회 졸업생이 이게 5명 뿐이었으니까 그때 같이 졸업한 친구 중에 최정숙 선생, 고수선 선생이 있었어. 세 분 모두 졸업하고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로 진학을 했어요. 거기서 민족대표 34인 중에 한 사람인 박희도 선생이 이끄는 학생 비밀 결사단에 들어가면서 독립운동의 길을 걷게 되셨던 거지. 대한독립 선언서? 그래 맞아. 돌아오는 3월 1일 33인의 민족대표들이 탑골공원에서 대한독립 선언서를 읽고 만세시위를 할 거야. 일단 만세시위에 함께 동참할 학생들을 모아야 해.
그리고 학생들에게 나눠줄 이 선언서도 등사해야 하고. 등사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태극기나 머리동이도 있어야지 않을까? 있어야지. 일단 역할을 나누자. 수선이랑 넌 머리동이를 만들고 등사는 정숙이랑 은희선 내가 전달하는 건 내가 맡길게. 난 뭐 할까? 나도 받을게. 머리동이를 많이 만들어야 하니까 그걸 도와주면 될 것 같아. 태극기도 만들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학생들을 모집하는 게 중요해. 각자 기숙사 방마다 선언서를 돌리고 학년 대표들은 따로 만나서 합류할 수 있게 설득시키자. 그리고 통학생들은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은희 선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은 거 아니에요? 밖은 위험할 텐데. 아니야, 여기가 안전할 것 같아도 여긴 일본 선생이 자주 드나든 곳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어. 진짜 조심히 움직여야 할 거야.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3월 1일 집결하는 시간은 몇 시지? 1시. 그럼 1시간 전에 기숙사를 빠져나가야 되는데. 우리 아무리 위험해도 학생 비밀 결사단에 이름을 걸고 이번 일 꼭 성공시키자. 당연하죠. 우리가 이런 일을 하려고 비밀 결사단에 들어온 거잖아. 조국의 독립을 위해!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아까부터 반했을만 하고 있는데. 아, 귀머거리라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반변신으로 태어나서. 아가! 너! 아까 누구 들어오는 거 봤어? 학생! 여학생! 들어오는... 어이! 됐어! 그써! 이거 시간만 남겠네!
조짐조짐 말 대꾸하다가 더 고통받으실 거라고? 귀여워. 어, 정준아, 너 정말 괜찮으냐?
반성문으로 끝나면 다행이지. 정수가 고생했지. 나야 그리 가천이 서신디 고생이랄 게 있으냐. 그 모든 걸 하잖아. 내가 고생했쥬. 다행히 이번에 홍방조치 되었지만 앞으로 더 조심해서 할 거다. 아무튼 억울해 미쳐불켜. 일본 경찰들한테 쫓기는 것도 억울하고 일본 선생들한테 한국 시민이라는 말 듣는 것도 억울하고. 이게 다 나라를 잃어버린 서로 많이 크냐. 맞아. 나 졸업식에도 안 갚아. 무사 가사 졸업장도 받을 거 아니? 생각해보라. 그니 감히 한국 시민이래 넘어 일본 국가를 부르게 할 거 아니? 경할 대주 그니 무사가나? 우리가 일본인가? 지옥스러운 자리에 가느니 그냥 제주 내려갇혀. 개미 나도 안 갇혀. 난 그 생각을 못해. 우리 졸업식에 가지 말게. 경옥에 또 올라내 어떤 분들지 벌써부터 걱정된다. 에이, 걔란 말이야. 아니야. 아니야, 걔니 어찌냐. 집이 무슨 일 있어서 그걸 큰 소리 나는 거 닮아매라 나는. 말도 맞어. 나 이 죽새가 빠지게 이러는데 이놈의 서방이래 하는 인간이 일혼에 도와주질 않아. 내 나이를 아무 생사 술만 처먹으란 나야 총당총당 헌소리 하려지 마심. 자, 걔는 어디 여자가 집안에서 서방 언니 목소리 높여시대 난리를 치는 거 아닌가? 아이고, 거기냐 영월댁이 소나이로 태어나지부터 게을러야 이. 맞아, 마심. 아니, 거기도 아버지가 그 훈련이랑 나왔다야지. 쓸데없이 소리 내불라. 배고픔이 지가 아랑 졸려 먹을 테지. 아이고, 아쉽다. 아이고, 반짝 떠버렸어. 아이고, 어서 오늘은 하여 참아주지가. 아이고, 올리니 다방에 한 고무라노나 지금 이거 잡았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누구? 아이고, 아이고, 우리 평소에만 신게. 육지에서 온 지 얼마 안 되었구만. 잘 모르겠지. 오, 형님이나. 예. 아이고, 자기 어떤 척 하고 나서 게. 이제 시집 보내서. 아이고, 아이고, 있지. 좋은 학교 나왔네, 사람만은. 네. 야, 아, 정말 경험이 되느냐. 코코리에서 주. 아, 코코리 해주게. 네. 이게 코코리 하는 거가. 으이구, 착상 것이 그냥 이런 거구나. 졸마로 못했지. 아, 여기 꼭 시집이다 탈식크라. 소박이 안 맞은다, 아이고. 으이구, 걔는 잔소리. 나 살아가 빼니까! 저기 이러다 어딜 돌아오시. 야, 성우가! 성우가! 아이고, 아이고, 내몰라게. 이제 다 가야지. 다 갈까? 아니, 아니지. 제가 얘들 보십사 우리랑 들어가 봅시다. 아니, 예, 가십사. 예, 들어가 봅시다. 예, 혼자 가, 예. 어떻게 생겼다는 게 말이야? 어떻게 이리 친다? 아이고, 말도 맙소. 결정은 말로는 예, 학교 다니면 독립운동 불러요. 감옥소도 갔다 오고 했다더라만 작년인가? 전라도 어디 섬의 신학교에서 선생을 내신 뒤 학생들한테 조선 역사요, 조선 노래 가르치다 코트학교 직원이 밀고 와요. 시작해가 막 고생하다 이기 내려왔대 마시. 아이고, 거기에 시냐. 아이고, 별경어니 한일 다이가 못 사이 공부시켜진대. 막 고생하였구나, 이게. 예. 아이고, 여자도 배워서 온다 하는 말들 다 쓸데없이 소리우다. 아이, 법석에 저주 공부 하영시켜주나 감옥소나 들락날락 그런 거. 아이고, 정행 어디 시집이나 같이 구가. 개난예 여자 공부 하영시킬 필요가 없어서 씨 시집만 잘 가면 되죠. 아이고, 오신 것이 나신지 모르겠어. 아이고, 이제 다시나 혼자 들어가기. 아예, 아이 수고했어. 가게 마시기야. 이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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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나가라. 예. 힘들지? 매날 하는 일인데 어떤 아내 마심? 오늘은 바당이 잔잔하네. 이추룩 바당바다난 마음까지 차분해졌죠. 와, 난 저추룩 바당이 잔잔하니 또 신축게 이래서 되는구나 하는 생각 드는데. 서우가, 너 학교 다니고 싶진 않으냐? 학교 마심? 오, 학교에 다니면 글도 배우고 여러 가지 배울 수 있습니다. 다니고 싶기는 한데. 아니오나, 이 형편의 학교는 무슨. 경하고 어머니가 보내주지도 않을 거다. 맨날 여자는 시집 잘 가, 서방말 잘 들으면 사는 게 제일은 했거든요. 경혜도 글을 배워서 사람이. 자, 이만 가봐서 됩니다. 늦으면 집에서도 뭐라 해마시. 기어, 맹시맹 가라이. 예.
안녕하십니까. 어, 경국이라니? 이게 무슨 일로? 예, 저희가 여자들도 글도 배우고 공부도 할 수 있으신 여수원이라는 야학을 만들어신 뒤에 서욱이를 우리 야학에 보냅세요, 왕마씨. 아이고, 개매. 요새 아이들 공부시키는 이 집 저 집 댕겨댄 해나가는. 아이고, 우리 되어서 여자 그리 몰라도 되시게. 여자가 보면 그럴 거야. 서욱이 어머니, 여자도 배워서 허용하시. 네, 쉴때 오신 소리. 서욱이 어머니, 우리가 힘이 어서도 난 나라를 잃은 거 없게. 나라에 힘이 생기신 어미, 공부를 해서 허용하시. 남자들한테만 의지할 게 아니라 여자들도 공부하여 나라의 힘을 보태사 좀 하시. 아유, 난 경험 건 잘 모르고이. 야, 서욱아, 너 야학 가면 공부하고 싶으냐? 아니, 뭐 누가 하고 싶다냐면 한번 보내보쥬. 순발로 나 야학 가도 돼마씨? 걔는 나도 야학 다니고다. 나도 공부하고 싶어 마씨. 서욱이 어머니, 서욱이도 공부하고 싶든 햄식게 마씨. 걔는 한번 보내볼까? 저는 최정수, 이분은 강평국 선생님입니다. 글을 안다는 것은 모든 깨우침의 시작입니다. 어렵게 이곳에 온 만큼 다들 열심히 공부해서 글을 깨치고 지식을 쌓아서 나라의 일꾼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자가 공부해서 뭐하나? 여자는 그저 남자에게 순종하며 고군고군 살아야 한다. 이러한 생각이 여자와 남자를 구분짓게 만들고 여자가 남자보다 못하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자와 남자는 평등합니다. 여자라고 해서 이 나라를 위해 하지 못할 게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나라를 빼앗긴 상태입니다. 왜냐?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부합시다. 공부만이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공부해서 나라의 힘을 보탭시다. 선생님, 정말로 공부하면 힘이 생겨마심? 전 아무 생각해도 공부하고 힘이 아무 상관도 없인 거다 했는데. 맞아, 그냥 괜히 보는 소리 아닌 거 볼까? 괜한 공부가 밥도 아니고. 자자,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를 빼앗은 건 옳은 일입니까? 우리를 자기네 나라 식민이래 터는 건 또 어떻고,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가두고 고문 허는 거, 우리의 글을 못 쓰게 하고 우리의 신념을 빼앗는 거, 이게 말이 돼? 무엇이 부당한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얼마나 우리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공부입니다. 공부를 통해 우린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저들도 우리 함부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어있음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아~ 자, 그럼 먼저 한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라이 아니 아니 자자 오늘은 끝말잇기를 해볼까? 끝말잇기가 온디머신? 어 먼저 한 글자를 말하면 어, 그 끝글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말하는 거라. 예를 들어 내가 호박 이래 말하면 그 다음 사람이 박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말하면 돼요. 박습! 이치룩 마씨? 그렇지! 그치룩 하는 거. 오 아주 제일 지겠네! 혼자 시작하게 마씨! 만약에 말을 못하면 어떤 되는 거 마씨? 어... 벌칙을 받아서 땅만 받기! 어떤 건가? 그래! 좋아! 개민! 걸린 사람은 땅만 받기라이! 예! 개민 누가 먼저 시작하고? 제가 먼저 할거다! 학교! 교실! 아, 신대현 씨 소리! 뭐? 야, 신대현 씨 소리 맞네! 내가 뭐래 모르니 우리 어머니가 맨날 신대현 씨 소리 맞추려고 하는 거지? 서우가, 그건 한 단어가 아니네! 야! 이마 갖다 대! 영신아, 세게 때려볼래? 세게 때려라이! 하나, 둘,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갈라. 완전 어려운 걸로 해야지. 핑계! 개로 시작되는 거 모르겠지? 아! 개봉! 명신아! 명신이 그런 단어도 알아줘? 오라방이 보던 책에서 잠깐 밥맛이 뜻도 알아줘? 오라방이 깨우친다는 뜻이네 해신비? 맞다. 대단하네 우리 명신이. 다음은 나 차례지. 몽둥이 이정표 표주박 박 수탈 수탈? 야 너 수탈을 잘못 부른 거 아니? 수탈 맞아. 일본이 우리 거 못 뺏어가는 거 신문에서 봐서. 선생님 수탈 맞지? 기억 서욱이가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게 강제로 뺏어가는 걸 수탈이라고 한다. 지금 일본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우리나라부터 하는 게 바로 수탈이죠. 거봐, 탈 맞네. 야, 명신이 다음 너 차례요. 탈, 수, 수비, 빛이라, 라. 야, 그건 빛자로 해서지. 아, 보소! 우린 빛이라기는 하네. 맞아. 야, 빨리 보라. 라, 라. 아유, 뭐래, 캬. 야, 이만 갖다 대. 뭐 읽으면? 신문. 뭐 특별한 거 있어? 일본이 삼미정식 계획을 강행한대. 나쁜 놈들. 아, 우리가 애써 일본 사람은 당연하다는 듯이 뺏어가는 게 말이 돼요? 사주게 놈들. 겉으로 보기엔 쌀 하염 생산하게 하는 건 난 좋아 보일 테지만 결국은 다 지네 나라로 수탈해 갈 거 아니야? 괜한 말이여. 아니 지네 나라에 쌀이 부족하면 지네 나라에서 이런 정책을 펴든 거죠. 우사 노매나라의 왕 이짓거리라! 성질나! 이게 다 나라를 뺏겨놓는 그거 아니라게. 맞아. 우리가 하루빨리 독립을 허여살 거야. 걔나 너네도 열심히 공부하라. 아, 호랑이 선생님 말대로 힘이 있어서 나라도 괜찮지. 야야야야! 호랑이! 강평국 선생님이 여기 그만두고 일본에 공부하러 가신대. 뭐? 진짜? 어디서 들어? 경무실 지나는 뒤 최종적 선생님이었고 얘기 그런 자세히 좀 평소도 알겠는데? 도대체 왜 일본으로 가신다 이거? 자 다들 자리에 앉아보자. 오늘 너네 신들이 고를 말이 있으니 선생님! 일본으로 가신다는 게 정말이었고? 그래 여기 여수왕도 이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거 닮은 한 이젠 부족한 내 공부를 더 해야 할 거 닮아. 너네 호랑이 선생님 어땠 번성번성 공부하면 안 되는 거 알지? 거부할 리가 있을까? 기억 우리 서로 열심히 공부해. 나중에 다시 또 보게. 자 우리 강평국 선생님이 동경여자의학 전문학교에 가서도 힘내래. 선생님이 평소에 늘 말씀하시던 거 큰 소리로 외쳐볼까? 공부하라!
죄형. 과거의 역사는 여자가 남자의 노예이다 함을 의미한 것에 지나지 아니합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도덕을, 아니 법률을 작성하였다고 말하여도 과언이 아닐까 합니다. 죄형, 우리 여자는 오늘날까지 남자에게 물건시하여 왔으며 가축시하여 왔습니다. 현대의 남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자는 역사상으로 남자에게 복종하여 왔다 하며, 혹은 본래 육체의 구조나 두뇌가 남자에게 비교하여 차이가 심하다 하여 도저히 가정에 관한 일이나 혹은 사회에 대한 문제도 토의할 자격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의 천직은 양모현처주의로 남편을 잘 공양하고 시부모를 잘 공경하고 아이 잘 낳아서 잘 기르다가 일생을 마치는 것이라고 말하며 완전한 인류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8월 3일 우리 제1군 조선노동총동맹과 동경조선노동조합 서부지의 주체로 조선총독 정치탄핵연설과 함께 시위운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모두들 비밀리에 움직여야 할 것이며 그때까지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죄형, 사실 우리 여자는 노예였습니다. 생사여탈의 권리를 소지한 남자의 노예였습니다. 세계의 사조는 어떻습니까? 온 천하의 노예들이 감옥을 나와 장차 향할 길의 첫걸음을 시작하였습니다. 남자의 노예였던 여자들은 잠을 깨웠습니다. 경찰관님, 빨리! 그러나 특히 우리 조선 여자만은 밤중이외다. 그대로 수면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옥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죄형, 우리도 어서 이 모든 앞선 이들의 뒤를 이어 목적지에 향할 준비를 하여야겠습니다. 실례합니다. 여기가 혹시 강평국 선생님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최마리아라고 합니다. 아, 광주에서 온... 아, 최마리아님! 어서 들어오세요. 밤늦게 실례 많겠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나요? 다름이 아니라 요즘 일본 경찰들이 우리 신간에 대한 감시와 검열을 아주 심하게 하고 있거든요. 독서회라고 잘 둘러대고는 있습니다만 만약의 경우가 걱정이 돼서요. 그래요. 조심해야죠. 우리뿐만 아니라 고국에 있는 신간에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요. 내일 우리가 다룰 이야기도 아주 심각한 주제라 부득이하게 장소를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디로? 제 선배 중에 동경에서 사원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 집 지하실에서 모이기로 했어요. 알았어요. 주소를 주시면 늦지 않게 그리로 가겠습니다. 네. 주소는 여기. 준비는 다 됐나요? 네. 다들 선생님 만나 뵙기만을 고대하고 있어요. 저를요? 네. 이번 토론회에 저희 수피아하고 독서회 후배들이 참석을 하는데요. 선생님께서 동아일보에 기고하신 여자 해방의 작가, 그 글을 읽고 다들 선생님 만나 뵙고 싶어 했거든요. 이번에도 우리 여성들에게 큰 깨우침과 자각심을 심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심성의껏 준비하겠습니다. 네. 밤늦게 정말 실례 많았습니다. 그럼, 아, 그리고 제가 수피아 여고 선생님께 이번 토론회에 강 선생님을 모시고 토론회를 연다는 소식을 보냈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선생님께서도 강 선생님을 꼭 한번 모시고 싶다는 의향을 인편으로 보내주셨어요. 혹시 고국으로 돌아가신다면 가능하실까요? 물론이지요.
제가 필요하다면 어디든 가야죠. 대한독립과 여성 해방을 위한 길이라고 더더욱. 정말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현대의 남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자는 역사상으로 남자에게 복종하여 왔다. 그리고 여자는 본래 육체의 구조나 두뇌가 남자에게 비교하여 차이가 심하다 하여 가정사나 사회에 대한 문제를 토의할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여자를 물건이나 가축, 나아가 노예 취급하는 남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커다란 감옥이 되어 우리 여자들을 옥죄어 왔습니다. 세계의 사조를 살펴보면 우리 여자들은 장차 향할 길의 첫걸음을 시작하였습니다. 영국에 있는 기계공장의 공녀 판니는 이를 처음 실현한 여성입니다. 각성한 첫 사람입니다. 이를 계기로 남자의 노예였던 우리 여자들은 잠을 깨웠습니다. 하지만 특히 우리 조선 여자만은 밤중입니다. 그대로 숙면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옥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이러한 감옥에 가두어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들에게 복수를 해야 할 때입니다.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괜찮아?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긴. 너 점점 얼굴도 말이 안 되고 기침도 심해지고. 밥은 먹었어? 아직. 평구가, 독립운동도 좋지만 그것도 네 몸 생각하면서 해야지. 노약 공부 관심도 없고 너 이러다 정말 잘못될 수도 있어. 시우야. 조국이 독립만 될 수 있다면 내 한 몸 어떻게 되는 건 아무렇지도 않아. 형부가, 형부가 괜찮아? 네가 겨우 큰일 하자놈이 건강해서요. 알았시냐?
예, 알았습니다. 게다가 밥 먹어보네 쉬엄씨라 어머 금방 갔다 올 거야. 예, 맹심 없어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백첨단은 책 읽고 토론하는 모임이요. 한나 책 읽고 토론하는 모임인데 제주에서 이거 간직까지 왔다. 어이, 간평구. 내가 그 농간에 넘어갈 어리숙한 인간으로 보이나? 다행히 본 제국의 경찰이야. 일본 경찰이요. 일본에 있지. 여긴 왜 왔어? 왜 우리 조선을 못 살게 탄압하는 거요? 위대하신 다인이 본 제국의 대노피아께서 미개한 너희들 신민으로 받아들였으면 머리노 숙여 감사했던 모자를 바래 탄압, 탄압! 그래서 그 돼도 않는 독립운동을 하고 다니나, 응? 어이? 헐! 하! 무공수다! 그러니까 서로 비호능하게 이러지 말고 어서 대창전의 시체와 관련자 이름을 떼라! 그럼 너는 살 수는 있어. 아니, 아노, 그것만 말한다면 지금 당장 풀어주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백청단은 책 읽고 토론하는 모임이고 그리고 설령 백청단이 비밀 조직이라 한들 내가 이 한 목숨 구하자고 바로 치한 니놈들한테 말할 것 같으냐? 니놈들이 아무리 내 몸을 갈기갈기 찢어놓아도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어이, 헐! 나는 언나 부정하게도 마대 여기 막고래. 헐! 그러니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열이 하여 올라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혼자 일어나라게. 어멈친디 돌잣이 병가 넣으려는 부류가 어디지니? 아버님, 귀여워. 나 좀 일으켜줬어. 애달픈 생이 닿고 여기 길이 참 지나.